깨는 업체 달라고 복귀를 부탁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 허락해 주시고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정무사 가정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귀한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해주시고 서라의 우리 형제, 용교, 성교가 이들이 하나님과 지금 공부하는 중에서 오니 공부 잘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들에게 호도하는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먹고 이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여섯 가정 식구들에게 이 밤도 편안한 밤 되게 해 주실 줄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뭐 해를 사고 왔구나. 밥을 좀 해놓긴데. 밥을 좀 먹고 나서. 요거 좀 먹고 나서. 아버지 맛있게 잡수세요. 어, 연교가 놓고 머리에서. 아버지 요거 맛있는 거라. 요거 먹어요. 아버지 요거. 은퇴 장로들, 원로 장로들. 다른 교회가 이제 1년에 여름 수양여기도 가고 그 다음에 모이 가고 해비스 좀 내가 모이 가고 야일도 한번 가고 그러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은퇴장들 모이라고 이제 가길래 그래 한번 모이구나. 그래 1년에 해비를 5만원 돌라거든. 5만원 돌는 거 식금부터 우리는 9월 달에 모였으니까 뭐 12월 달 개발 얼마 안 되잖아. 그래 내가 5만원 줬거든. 그래. 나는 참석을 못한다. 식금도 뭐 24일 날 은퇴 장로들하고 우리 동부 노예에서 전부 모이가 차마차가 놀러 간다 캐. 그래서 나는 못 간다고 연락해 주고. 그래 술자고 그래 아니면 뭐. 그런 사람 못 만나다니. 아니. 노예에서 돈 200만을 받거든. 은퇴 장로들 1년에. 이제 소양도 가고 마시는 것도 먹으라 이렇게 하면 그 대우를 그래 해준다 캐. 여기 고신척도 그 노예할 때 은퇴하신 장로님 오십니까? 참석한다. 참석해요? 은퇴하신 장로님? 은퇴해도 참석하고 설교도 노예, 듣고 은혜도 노예, 받고 노예나? 발언권은 없고 아무 그거는 아, 없어. 참석은 하고? 참석은 하고 그 식사는 같이 하고 여비, 여비는 총대만 주지 이런 다른 사람 안 주고 자기 형편에 못 오는 사람 모르고 참석은 하고 전심은 같이 먹고 그 앉아서 뭐 설교도 듣고 은혜도 받고 그런데 뭐 발언권은 없지. 그렇게 해야 모이지. 아니면 모일 기회가 없거든. 먹으면 안 모인다. 그래 여도 이제 이런 기라 은퇴 장로들 가만히 어디 갈 데도 없고 서로 모이 가고 전심도 안 그래 먹고 차마차가 놀러 가면 가고 그런 식이야. 그럼 좋아요. 그래도 김천 노예하는 거 보니까 모두 다 단결이 잘 되더라. 뭐 우리도 내일부터 노예하고 내일부터 노예라고? 은장로들은 이제 형부도 간다. 어디 사는데? 노예. 그래 어디 어디서? 서문록교회. 그리고 우리도 오는 사람도 가면 그 뒤에 뒤쪽에 앉아가 설교도 듣고 해외 하는 거 보고 하고 전심은 같이 먹고. 그럼 좋죠. 그러니까 오랜만에 또. 회마다 먹고 하죠. 회마다 먹고. 아버지. 너 해 뭐? 너 뭐? 너 뭐? 우주를 하나 들고 가시. 최장 아버지 이거 국물 갖다 줄게. 또 사야지. 작년까지 목사님 5만 원 예를 줬는데 예비로? 5만 원 제가 안 됩니다. 노예가 그냥 그래 되면 10만 원 줬어. 올리놓고 하니까 이때 목사님 나한테 개인적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럼 자 본인들이 이야기하기 그러잖아요. 그래 후배들이 그래 챙겨줘야 되지. 그 여기 노예는 교회가 몇 개라 아버지? 응? 응? 교회가 몇 개라 해, 노예에? 노예가 한 10개 되실 거다. 아 노예가? 시찰이 동시찰, 남시찰, 서시찰, 시찰에 다섯 개 교회가 한 시찰이다. 15개 그러면 몇 년 되겠네.
두세 번도 하겠다. 여자. 열다섯 명이 돌아가면 두 번은 하겠네. 한 시찰에 다섯 개 교회밖에 없다고요? 어, 여섯 개 있는 것도 있고. 아, 다섯. 그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섯, 여섯 개? 어. 작은데도 열다섯 개, 한 시찰에 열다섯 개. 한번 내주고 올게. 노예 해도 우리 시찰 하나밖에 안 되네. 그럼 완전 가족처럼. 고신이라서 아무래도 대구에 좀 교회가 작은가 보다. 고신이 저 부산에 많아. 많이 적죠. 많이 적는 거야. 고신이 좀 교회가 약하다 했죠. 우리 시찰 하나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 시찰 하나가 15개, 16개 교회가, 7개 교회가 되거든. 금요일날 맞았잖아요. 금요일날 맞았잖아. 독감을. 어제 조금 어지럽고. 토요일. 오늘은. 오늘 전장 그래 그것도 주차 전이랑 할아버지 좀 많이 어지럽고 좀 안 돼서 뭐 병원에 오셔서 가더라고. 이거 맞고 아버지 한 코로나 아니고 독감만 맞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맞지 마라. 독감은 이거 맞고 한 달 동안 감기 안 걸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옷도 그거 옷 잘 입고 똑똑하게 그래야지 항체가 생기거든 한 달 후에. 아버지는 감기 아마 기침을 많이 하잖아. 안 가나? 갔다 오셔요. 안 들어가나? 네가 아버지하고 간. 아니 안 들어가냐고. 나도 아빠 심심해서. 내 어디 가라고? 자기 따로 오라고. 저기서 한번. 잘. 빨리 가라고. 저기서 좀 누워 있어. 조심히 가. 가래. 갔다 오겠습니다. 야도 차온 거는? 야는 차 가져왔고 야는 하양 내가 태가지고 야는 모임 있다 해가지고 하루하루 삶이 늘 즐겁고 기쁜 날 되게 하시고 청춘의 날 허송 세월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된 날들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혼자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홀로서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군대 가는 일 또 취업하는 일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나에서 그 앞이 형통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올라가야 된다. 예. 기도 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후 시간에 귀한 음식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인어른에게 무엇보다도 육체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항상 전하게 하시고 또 지난날 부모가 실패했던 그 실패도 함께 알려주므리나 해서 부모가 걸었던 그 방황의 길을 자녀들은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귀한 믿음을 계승함으리나 해서 부모의 신앙을 디딤돌로 삼아서 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니 밥 어제 이거 해덮밥에 있는 밥을 내가 또 샀거든. 이걸로 비비고 이건 놔두놓을까? 이게 촉촉하니까. 아니 만민교회가 총대 노예 목사 한 명에 장로 목사 하나에 네. 장로 하나. 아니 그래도 장로님 많은 데는 좀 몇 명 가야 안 됩니까? 목사 데려간다. 목사가 너희 뭐 우리도 장로 너희 가고. 부목사가? 그러니까 그 숫자 맞추려고. 부목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숫자 맞추려고 그래, 너희에서. 만약에 투표하면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숫자 맞추려고. 우리는 땅이랑 목사하고 너희께 우리도 너희가 장로 너희가 해야 돼. 우리는 200명 밑으로는 한 명. 200에서 500명까지는 두 명.
우리는 교인 수대로 500명 넘는 장로 총대 뽑는다 그러네. 200명 밑으로는 장로님 한 분, 200에서 500이면 장로님 두 분 그렇게 한대요. 우리는 세례교인 30명 넘으면 뭐 장로 하나. 세례교인 우리는 25명 되면 장로 한 분인데 노회 갈 때 장로 총대를 교인 200명에 200명 하나, 장로 하나. 그럼 기성전이나 장로 한 명 못 가면 돼? 한 명. 한 명. 한 명 가면 200명 미만으로는 한 명. 한 명밖에 못 가지. 장로는 계시는 데는 무조건 한 명 갑니다. 장로가 한 분 계셔도 한 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같은 경우 너의 법을 걸지. 우리 같은 경우는 부목사님이 계시니까 목사 둘에 장로 하나가 요래 가는 거지. 이것도 껍질 까고 먹어야 돼. 껍질 안 까고 먹으니까 아주 저 신기다. 그렇구나. 그럴 것도 막 샘베리나 별로 다른 먹자. 버리고 하려 하나. 아주 좋은 거다. 여기 초점이 머리 깎아야 되겠다, 그치? 머리가 기네. 뒤에가. 그렇겠지. 소리가 아니고 소리가 이렇게 하나. 이쪽은 이거 아파트를 다 가렸네. 이쪽은 나무가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보세요. 조심을 가. 예예. 어떻게 이제 새나무 해라. 이 뭐시여 이 맞나. 콜라 아니 지한테 있는 거 저는 그렇지. 자 가겠습니다. 예. 갈게요 아버지. 쓰레기는 나인데 주나. 뭐가? 야가. 아니 콜라 있는 거 그거 가져가 먹으러 계속 가.